포도 원료가 들어오면 재경 파쇄가 된 다음에 호수를 이용해서 이송 펌프를 이용해서 탱크로 들어가게 되죠. 탱크에서는 지금도 엊그제 담은 그 와인의 소리가 지금 있는데요. 뽀글뽀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 끝나면 이제 한번 걸러주고 그 압착해서 이제 즙만 가지고 2차 발효에 들어가게 돼서 2차 발효하면서 또 레킹을 해주고 레킹 1차, 2차에 붙여서 앙금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발효 숙성식이 붙게 되는데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 안에서 청포도를 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작업합니다. 내포장식입니다. 내포장식에서는 이제 병 소독해서 병에다가 와인을 주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입한 병에다 라벨 붙이고 그 다음에 날짜 딱 찍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담아내는 공간이 바로 내포장실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또 증류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냉각과 분식을 해가지고 증류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택배 작업하고요. 포장돼서 또 이쪽으로 나가서 이제 출하가 되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네요. 아이고, 제가 영광이죠. 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 포도 양조용 포도만 지금 재배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네. 농장 이름은 불휘 농장. 불휘 농장. 네네. 불휘 그 뿌리의 구원 줄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뿌리라는 뜻으로 불휘 농장이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시나보로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라는 순우리말로 지금 브랜드 명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와인이 익어가는 모습이 우리들이 늙어가는 인생하고 같아서 저희 그 생활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그 시나보로라는 말을 참 좋아해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험객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찾는 인기 있는 것이 나만의 와인 만들기, 그 다음에 뱅쇼 체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그 와인 치즈 만들기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데요. 그 뱅쇼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끈한 와인을 그 프랑스식 감기약이라고들 하죠. 네. 우리나라 쌍화탕 차하고 비슷한데 그거를 드시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특히 목 감기에 굉장히 좋아요. 네. 제가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거 하시면 술 뭐 알코올 때문에 못 마셔라고 했던 분들도 뱅쇼는 아무 부담 없이 남녀노소 다 드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쪽 맞은편에서 네. 이제 체험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뱅쇼 끓일 때는 집안에 장롱문 같은 거를 다 열어놔요. 유럽, 북유럽 정도 가면은 환절기 되면 뱅쇼 끓이는 냄새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진다는데 조금 이따가 아시겠지만 이 뱅쇼 냄새가 옷장에 뭐 그 눅눅한 냄새 이런 거를 딱 잡고 날아가요. 왜냐면 이 휘발성 있는 알코올 때문에 값싼 와인, 내가 먹다가 남겨둔 와인 이런 거를 이용하고 또 냉장고에 있는 그 육질이 단단한 과일 이런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꼭 넣어야 될 거 뭐 뭐라 그랬죠? 레몬, 넣어야 될 거. 레몬 팔각, 정향, 시나몬 스틱, 계피가 시나몬 스틱이니까 그렇게 넣고 여러 가지 과일을 넣으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레몬 같은 것도 금방 그 구하기 힘들거나 할 때는 청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레몬청, 사과, 효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말리신 다음에 칩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와인 넣으시고 따끈하게 먹을 때는 꿀이나 설탕을 첨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다는 거. 자, 질문 다 만드실 수 있겠죠? 네. 너무 쉽죠? 애들도 요거 만들면 막 뱅쇼 먹어봤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정석이고요. 좀 쉽게 하려다 보니까 오렌지 주스도 넣는 집도 있고 뭐 여기다 사이다 넣는 집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정식으로 하는 거는 바로 요런 형태입니다.
가지 종류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네. 캔벨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던 그런 친숙한 포도로 와인을 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정말 아, 새콤달콤해서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샤인머스켓에 가려서 네. 이제 생산되는 농가가 별로 없는데요. 그 캔벨을 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와인을 만들었고요. 요즘에는 한식하고 잘 어울려서인지 그 캔벨로 만든 레드 와인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정말 효자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육종한 청수라는 청포도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재배해서 만들어서 아시아 와인 트로피 4회를 금상 수상한 와인이고 2019년 작년에는 우리 술품평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그런 아주 큰 공을 세워냅니다. 통신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네. 네이버 스타팜이나 11번가 네. 옥션 네. 여러 등등 포털 사이트 네, 그런 거 이용하시면 아이디어스 이런 데 이용하시면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진짜 코로나 19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지금 여러분이 신학으로 와인과 만나시면서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그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항상 네.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